오피셜 이슈톡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치연구원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팡팡 터지고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환율 또 뭐 1,300원 올랐다고 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소폭 내려오긴 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여쭤볼 게 물론 또 이게 그 환율과 연관이 돼 있지만 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금 18개월 연속 올랐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의미 좀 알아볼까요, 먼저? 네. 정년 동월 대비를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인데 네, 네. 이제 동월 대비해서 이제 18개월 연속 오름세가 돼 있고요. 지금 9.7%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수입 물가는 지금 아직도 11%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원자재들 특히 뭐 에너지와 식량 같은 건 다 우리가 수입하는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런 영향들이 제일 큰데요. 뭐 이제 그걸 빼더라도 전월 대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0.5%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5개월째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환호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꺾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왔는데 자, 이게요. 지금 이제 물가 지금 그래프 나오시는 거 보시면은 이제 뭐 들쭉날쭉합니다만은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게 2021년도 보시면은 물가가 잡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5월달에. 네. 근데 1%대로 올라갑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생산자 물가는 전년 대비를 하면요. 이 기저효과 때문에 다음 달에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보면 9월달까지 이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5%대였어요. 네. 그때는 이제 다시 이런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될 때거든요. 그런 이에 이게 혹시 터져서 지금 8%대인데 8%대 기준이 작년도 5%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도 기저 효과를 빼면 물가 피크 지금 2~3개월 내에 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수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주요한 원인이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죠. 그쵸. 지금 뭐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달러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화랑에서 약간 침체로 돌아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지금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소비자 물가에 또 생산자 물가에 이제 녹여놓는 이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1300이 넘었고요. 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일단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있고 물자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 자동차 만드는데 만 개가 필요한데 한 10개만 없어도 자동차가 안 나오는 그런 수급의 불안성 이런 것들이 다 수입 물가 급등으로 가는데요. 물가라는 거는 너무나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과 대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는 전월 대비해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 둔화세만 꺾이면은 굉장히 좋은데 자, 우리나라는 뭐 전통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수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네. 올라가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위안화, 지금 엔화가 거기도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율 상승하는 거는 좋은 점은 다 없어지고 나쁜 점만 지금 굉장히 나쁜 점이라는 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정이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장기화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는 뭐 잘 아시겠지만 환율 보유고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그런 또 안 좋은 현상까지 간다 그러면 네. 굉장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외환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걱정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지금 뭐 관련해서 이제 자막들도 나왔지만 결국 이제 생산자 물가는 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 많이 올라가면 돈을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위축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반복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흘러가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고환율은 좀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으로 좀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결국은 물가 잡겠다고 그러는 건데 네. 이 기조가 그럼 물가가 잡힐지면은 좀 꺾일런지 아니 그 전에 어떤 좀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뭐 그 관계에서는 제롬 파월의 상원 하원 입장이 지금 달라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습니다. 상원에 가서는 이거 잡기 어렵다. 하원에 가서는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다 두냐는 부분들이 지금 많고요. 네. 결국은 탄탄한 고용 지표를 통해서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주면 좋겠는데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물가가 상승되면은 가장 먼저 불만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노동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네. 뭐 물가가 올라서 지금 소득이 줄었어요. 임금 좀 더 주세요. 자, 그것이 다시 또 가격에 전가가 되고 그것이 서로 감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차단하려고 하는 부분 노력들이 지금 제일 큽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전체적인 공급망 인플레이션에 중간 아주 핵심에 지금 있는 거는 사실은 유가거든요. 네. 근데 유가에 관해서는 지금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7월 13일 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데 뭔가 지금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유가에 대해서는 뭔가 획을 그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번 달 이제 뭐 하순에는 EU에서 지금 정상회의를 하는데 러시아 제재를 지금 강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또 안전 자산에 대한 또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러시아를 추가 제재했을 때의 파급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환율은 지금 1,300원을 지금 뭐 돌파를 해서 조금 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고요. 자, 뭐 만약에 1,350원이 됐다, 뭐 60원이 됐다. 근데 이것은 환율에 우리가 생각하는 레인지에 지금 벗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조금 여러분들 많이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흐름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가장 지금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 당국인데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전체의 큰 틀을 보는 그런 환율 정책으로 가야 될 겁니다. 네. 어저께 구두 개입했는데 전혀 지금 맥히질 않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금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당연히 빅스텝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같이 동률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미국과 한국이 공통적으로 간 건 물가 목표제입니다. 물가 목표제는 실질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 금리는요, 우리나라가 지난 8월 달부터 지금 금리를 올려오고 있습니다만 1.8에서 1.5 마이너스, 1.8에서 1.5로 얼마 줄지도 않았어요. 지금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빅스텝으로 올려서 실질 금리가 지금 높아졌냐 낮아졌냐 이 논쟁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실질 금리라는 건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빼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6.6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혹자들은 실질 금리, 미국이 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돌고 있는 실질 금리는 지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혼돈들의 지금 시작이 거기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네. 실질금리, 기준금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질금리는 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판단의 근본이자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는 부분, 거꾸로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환율에 오롯이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지금 이 상황이요. 사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비상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희비가 엇갈리겠죠. 업종별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엇갈릴 수밖에 없고 네. 지금은 우리가 선구안을 길러야 된다 그러는데 말이 쉽죠. 선구안 지금 지난 2년 동안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근데 요번엔 이런 하락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에 물이 빠지면 바닥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진짜로 실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우리 왜 한국 증시라는 저수지에 물이 빠지니까
보이는 것은 실적뿐이다.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우리 뭐 23%에서 25%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를 빠지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빠지는 건데 지금 30% 넘게 빠졌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지난 다섯 번의 하락장에서 보면은 요 23% 25%를 넘으면 V자 반등을 한 번씩 꼭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지난 한 5, 6일 동안에 굉장히 뭐 어렵다 하는데 희망을 가져도 좋은 부분이 자 31% 빠졌어요. 지금 주식 시장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뭐냐면 이게 바닥이다. 이걸 한번 좀 쳐줘야 되는데 야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역설적으로 증시가 기다리는 것은 바닥이다. 네. 그럼 어저께가 바닥이었나? 이제 이 논쟁을 피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르고 내릴지 기술적 반등인지는 뭐 지나봐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내일 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이제 묵히면 월요일 날 좋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보여줍니다. 네.